안녕하세요. 네, 컸습니다. 와, 정말 벨가못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색깔이 빨강은 아니고요. 진핀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요 꽃 좀 보세요. 요거 돌연변이에요. 여기 밑에 꽃이 있는데 위에 고기에서 또한 송이가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 돌연변이처럼 꽃이 피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 꽃순에서 요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피었답니다. 너무 깜찍스럽네요. 이 많은 꽃송이 중에 딱 고아이 한 아이만 그렇게 올라왔답니다. 향기가 나긴 하는데요. 향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 멜로우 옐로우 밑에가 이렇게 까맣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타는 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말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속 지금 3일 동안 소나기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 소나기를 맞으니까 요 검은 게타 들어가는 게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을 많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요새 이러고 있어요. 미니 아주가가 지금 한창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봉내 꼬리풀. 아, 요 아이 쫙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요. 피는 모습이요. 노란색 백합이 피었어요. 이렇게. 노랗게 피었답니다. 빨간 거는 소나기에 다 떨어지고 노란 게 지금 이렇게 개화를 했답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에서 어우 한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난것 같아요. 스토케시아가 시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엄청 시원해 보이죠? 노루오점이 엄청 아주 이래 이제 상층부 아주 꼭대기까지 이렇게 피어 올라왔고요. 밑에 이렇게 C로 된 모습은 별로 예쁘지가 않네요. 위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금성 꽃인데요. 엄청 작아요. 이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죠? 엄청 작은데 꽃이 지고 나면 요런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머야, 너무너무 깜찍합니다. 이꽃좀 보세요. 그 안에 꽃 안에요. 노란 꽃술이 돌출이 돼 있어요. 요게. 어머야,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작은데 너무 깜찍스럽게 생겼어요. 요게 요 요렇게 열매도 요렇게 열리고요.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금성 꽃입니다. 요게 3,000원짜리 두 포트를 요렇게 심었는데요. 대가 길게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휘지지 않고요. 소나기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도요. 이거 좀 보세요.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하이베리콤. 아, 요 아이는 요게 큰 아이 요거 8,000원짜리잖아요. 요렇게 이제 큰 아이는 없고 4,000원짜리밖에 없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 아이요. 그리고 풍로초 정말 열심히 피고 있죠. 진한색, 연한색. 인맥 안에 이렇게 혈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풍로초고요. 요거 지손이를 한번 보세요. 지손이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일자로 쪽쪽쪽 뻗어 있습니다. 안에 꽃 입장을 보면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꽃 크기는 비슷한데요. 요렇게 돼 있죠. 요건 아게보 지손이 꽃이고요. 풍로초 꽃은 보세요. 안에 혈관처럼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입장이 이렇게요. 풍로초는 이렇게 돼 있고 이질풀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건 있는데 이질풀도 입그 안에 꽃 입장애가 일자로 쪽쪽쪽 뻗어 있답니다. 이건 아게보 지송이 꽃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빨간 꽃이에요. 와, 여기 진짜 요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당아옥입니다.
사랑초 꽃인데요. 지소니 꽃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조금 큽니다. 썬로즈 꽃인데요. 낮에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쨍쨍할 때, 그때만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찍을 때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피는데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고 있답니다. 추명국이 피었고요. 아유 예쁘죠. 그라디올로스가 이렇게 첫 선을 보입니다. 아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핑크에서 이렇게 아 진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 연핑크, 찐핑크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수국꽃인데요. 눈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피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외성 백당이라고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꼭 수국꽃하고 비슷하죠? 제가 요거를 작년에 사올 때는 이렇게 사왔답니다. 미니 백당 외성 5-6월에 꽃이 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 가격 세죠? 25,000원. 하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요거는 작년에 양재동 대림원의 묘목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키가 작년에 데리고 올 때 30cm도 안 됐었거든요. 1년 자란 모습인데 지금 한 50cm 정도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 아이는 꽃이 안 왔고요. 여기 요 가지에서만 꽃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꽃이 안 왔고요. 여기도 꽃이 안 왔는데 여기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묵은 데에서 꽃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가는데도 요 묵은 데에서 이렇게 또 한 대가 올라왔잖아요. 수국은 당년지에서 꽃이 안 피고 이렇게 묵은 아이에서 꽃이 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산수국을 제가 이렇게 다 커트를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지 오늘 한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초록초록하게 이제 비가 요새 많이 오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요. 이건 장마철에 하면 정말 잘 됩니다. 수국 종류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 벌써 싹이 나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런 데도 봄이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4일 됐는데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올라오면 이 가지가 쭉 자라죠. 그 가지 끝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요건 당년지 요게 쭉 자라면 이제 내년에 되면 이게 묵은 가지가 되잖아요. 그 묵은 가지 끝에서 수국들은 다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런 산수국들은 그 꽃눈이 얼지를 않아서 꽃이 잘 피는데 이런 수국들은 꽃눈이 얼어버리면 이렇게 깻잎 수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동이 남쪽 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되는데 이런 서울에서는 월동이 안 돼서 이렇게 깻잎 수국이 되어버린답니다. 아, 이 풍로초를요, 분갈이를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요거를 그 처음처럼 사장님께서 2주 전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막 물도 말리고 이래가지고 하엽도 많이 지고 이랬었는데 제가 마늘물, 이렇게 마늘물 10개 해서 물에 희석해서 좀 먹이고요.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짱짱해졌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분갈이를 안 하고 요거 가을 초가을까지 갈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고 있어요. 왜냐면 장마에 이 아이들이 좀 제일 힘들어요. 저기 풍로초가요. 기존 뿌리를 자리를 잡으면 괜찮은데 뿌리를 안 잡은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놓으면 장마에 정말 힘들어하고 물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 나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 마늘 우린 물을 이렇게 해서 저는 매일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노지에서 가능하거든요. 요만큼씩 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이렇게 하는데 냄새가 이게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매일 쓰고 매일 부어놔요. 그래서 냄새가 마늘 냄새만 조금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쓰시려고 하시면 조금만 우리세요. 조금만. 조금만 우리셔야지. 너무 많이 해놓고 나면 진짜 썩은 똥내 납니다. 그렇게 썩은 똥내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약을 보고 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거를 삶아가지고 이거를 삶으신대요. 삶아갖고 식혀가지고 물에 희석해갖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먹는 마늘 찧어놓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한나절 휙 풀어가지고 그 물을 올려서 또 섞어서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서 활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냄새 난다고 저도 냄새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베란다에서 사용하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해바라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엄청 나가지고요. 와, 저기 안에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 하나이, 두 아이 만개를 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진짜 해바라기가 이쁩니다. 요거. 테디베어 해바라기라고요. 요거 김포에 사시는 지인님께서 요거 작년 재작년에 그 해외 사이트에서 요거를 씨를 수입을 해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요렇게 예쁜 아이를 제가 작년에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제일 명당자리에 요렇게 있는데 자, 참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테디베어 해바라기. 올해 제가 씨를 잘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해바라기가. 아유,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코끼리 마늘. 이 코끼리 마늘도 주신 거예요. 요거는 장미 봉숭아인데요. 요즘 비가 와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다, 물렀네요. 처음에 요 아이 피울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고 있답니다. 레몬이 지고요. 레몬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그 많이 열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요. 도로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작년만큼 많이 열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레몬입니다. 요거는 손가락 레몬이라고요. 작년에 여름에 사갖고 왔는데요. 요게 꽃인 것 같아요. 요렇게 나무가 이렇게 빈약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꽃은 없고요. 요거는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놨는데 죽지는 않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지금 삽목을 작년 겨울에 했거든요. 요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잘랐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갖고 여기도 제가 잘랐어요. 이 나무를 여기 이만큼 자르고 싶었는데요. 키만 이렇게 뻘쭘하게 커서 밑에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를 제가 잘랐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기 꽃이 올줄 알았는데 여기 꽃이 안 오네요. 이것도 처음 키워봐가지고요. 근데 꽃이 여기 딱 하나 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가시하고 가시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고, 요거 지금 봤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손가락 레몬이라고요. 캐비어 라임이랍니다. 캐비어 라임. 핑거 라임. 이렇게 해서 한번 요 아이 요런 모습입니다. 수미미 티. 아유, 요 아이가 이제 곧 만개할 것 같아요. 수미 미티. 제가 이제 첫 물을 줬어요. 첫 물을. 어저께 첫 물을 줬답니다. 바깥으로 살짝 줬습니다. 한 10여 일, 한 2, 3일 만에 한번 첫 물을 줬답니다. 요걸 식재하고요. 근데 요렇게 이제 첫 물을 먹고 나서 요렇게 만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는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접시꽃이 아주 절정으로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백합꽃도 한몫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